마이너스 3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재탄생 마이너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연내 마지막 신차로 부분 변경 콤팩트카인 GLA와 GLB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듬직하게 돌아온 막내 GLA GLA는 벤츠의 높은 실용성을 갖춘 콤팩트 SUV 라인업 중 하나다. 듬직하게 돌아온 막내 GLA GLA는 벤츠의 높은 실용성을 갖춘 콤팩트 SUV 라인업 중 하나다. 국내에는 지난 2020년 2세대 완전 변경이 출시된 데 이어 이번 2세대 부분 변경을 통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신형 GLA는 실내 외에 AMG 라인을 적용하고 19인치 AMG 오트윈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을 탑재해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했다. 또 LED 고성능 헤드램프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갖췄고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 실내는 독립형 더블 스크린 및 최신형 다기능 스티어링 휠에 더한 새로운 트림이 들어간다. 실내는 독립형 더블 스크린 및 최신형 다기능 스티어링 휠에 더한 새로운 트림이 들어간다. 이외에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카본 스트럭처 트림을 선택할 수 있다. 시트는 아티코 가죽과 입체적으로 엠보싱 처리된 마이크로 컷, 극세사 블랙 시트 조합이 기본이다. 새롭게 추가한 바야 브라운 블랙 조합을 비롯해 세이지 그레이 블랙, 투톤 레드 페퍼 블랙 등 다양한 컬러 선택을 제공한다. GLA 253매틱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 M260이 탑재됐으며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 35.7kg, F를 발휘한다. GLA 253매틱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 M260이 탑재됐으며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 35.7kg, F를 발휘한다. 48V 전기 시스템은 시동을 걸 때 최대 10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는다.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높은 효율성도 갖췄다. 외에 오프로드 패키지가 탑재되어 온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구동력과 주행 안전성을 갖췄다. 이를 통해 오프로드 주행 모드 및 내리막길 속도 조절 기능을 탑재했다. 핸드스크린은 운전석 및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노면의 기울기, 경사도, 지형 고도, 지리 좌표 및 나침반, 스티어링 각도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헤드앤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보다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케 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 2세대 앤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보다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케 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 지능형 음성 컨트롤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돼 주행 환경에 알맞은 기능을 적절한 시기에 제한하는 등 더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어댑티브 상향 등 어시스트 및 미러 패키지, 파노라믹 썰루프, 톨 정산 시스템, 윈터 패키지, 공기청정 패키지, 키레스고 패키지, 핸즈프리 액세스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주행을 돕는다. GLA 253매틱의 가격은 6,790만원이다. 2020년 최초 출시 이후 이번 첫 부분 변경을 거쳐 신형으로 새롭게 돌아왔다. 외관은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 범퍼로 특유의 강인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근육질 숄더 라인이 강조된 측면부는 후면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균형감을 키웠다. 프로그레시브 라인이 들어간 앞은 4개의 수평 루프드와 중심의 벤츠 삼각별 로고 장식이 더해진 라디에이터 그릴로 오프로드 SUV 느낌을 강조했다.
함께 18인치 오트윈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B253에티겐은 AMG 라인이 기본이며 벤츠 삼각별 로고 장식이 더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및 19인치 AMG 오트윈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 등으로 더욱 화려하고 역동적인 외관을 완성시켰다. 휠레는 넉넉한 공간감, 독립형 더블 스크린 및 최신형 다기능 스티어링 휠과 함께 다양한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휠레는 넉넉한 공간감, 독립형 더블 스크린 및 최신형 다기능 스티어링 휠과 함께 다양한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 포어 우드린된 트림이 유료 선택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GLA와 마찬가지로 2세대 인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NTG7 텔레매틱스 기반 제로 레이어 인터페이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포함하는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등 다양한 디지털 편의 기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GLA와 마찬가지로 2세대 인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NTG7 텔레매틱스 기반 제로 레이어 인터페이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포함하는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등 다양한 디지털 편의 기능을 갖췄다. 이는 가솔린, 디젤, 고성능 AMG 엔진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통해 각각 최고 출력 224마력, 최대 토크 35.7kgm, 최고 150마력, 최대 32.6kgm를 낸다. 가솔린 엔진에는 48V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 효율성이 높아졌다. GLB253에티겐은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오프로드 패키지를 탑재했다. GLB253에티겐은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오프로드 패키지를 탑재했다. 오프로드 주행 모드 및 내리막길 속도 조절 기능을 통해 노면, 환경에 맞춰 엔진의 동력 전달 및 ABS 컨트롤을 조절하고 눈길 및 진흙길 등의 상황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한다. 신형 GLB의 가격은 200D 6,210만원, 253에팅 6,980만원이다. 화끈한 고성능 SUV, AMG GLB 메르세데스 AMG GLB 353에틱은 신형 GLB의 안정감 있는 디자인에 AMG의 강력한 주행 성능이 더해져 실용성과 우수한 드라이빙 감각을 동시에 겸비했다. 외관 및 실내에는 AMG만의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대거 탑재돼 매정체성을 발휘한다. AMG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디자인의 프론트 에이프런, 19인치 AMG 오트윈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은 AMG 특유의 스포티함을 강조한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모든 주행 기능 및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최신 세대의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도 특징이다. 시트는 아티코 가죽 및 마이크로컨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시트와 카본 스트럭처 트림 및 레드 컬러의 안전벨트를 적용했다. 시트는 아티코 가죽 및 마이크로컨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시트와 카본 스트럭처 트림 및 레드 컬러의 안전벨트를 적용했다. 톰벅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AMG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AMG 감성을 강화했다. 최고 출력 306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갖췄다. 엔진 스피드 시프트 DCT 8단 변속기도 물건이다. 이에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돼 높은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 운전자의 취향 및 주행 상황에 맞게 엔진, 변속기, 핸들링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는 다양한 주행 경험을 가능케 한다. 운전자의 취향 및 주행 상황에 맞게 엔진, 변속기,
핸들링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는 다양한 주행 경험을 가능케 한다.